안녕하세요. 저는 뱅기 배성홍입니다. 중국에서 한국 돌아온 뒤로 일단 선수 때 못했던 거 하고 있고 뭐 여행 가기라던가 다른 게임 한다던가 좀 그런 거 평소에 못했던 거 하고 있어서 좀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번에 오사카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사카가 아니라 교토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좀 근처에 있는데 다 둘러보다가 오사카까지 가게 됐는데 좀 볼 것도 많고 또 일본 음식이 맛있어서 잘 지내다 온 것 같아요. 그냥 친구들 만난다던가 좀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많아서 좀 겸사겸사 뭐 하고 또 평소에 안 했던 게임 같은 것도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게임도 하면서 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이번에 MSI 갔다 와서 좀 쉴 틈이 없어서 뭐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 하는 거 보긴 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 없을 것 같고 또 성구 이번에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좀 교체 출전해서 좀 잘했다고 기사를 보긴 했어요.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고 뭐 자랑스럽네요. 예. 성구가 이번에 기사로 봤는데 올해 승률이 100%라고 들었는데 이거 꼭 유지하고 오래오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성구 화이팅! 그게 좀 뭐랄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해준 거긴 하지만 팬분들 그 예전에 아마 제가 듣기론 그 중국 쪽으로 보냈는데 반송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뭐 팬분들한테 받은 건데 좀 아직 막 팬분들이 저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좀 오래 쉬다가 좀 그런 거 느껴서 기분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좀 한국에 온 뒤로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올 시즌은 쉬게 될 생각이고 내년에는 뭐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올해로 5년 차 접어들게 되는데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